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 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 말씀 제목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여기서 우리는 우리 전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는 사도 바울을 세우심은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우심은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복음 전도자를 세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자 복음 전도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시는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보내심을 받고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믿고 있죠. 근데 막연하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내 죄를 사해 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로 관념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또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면 이 건짐을 받은 자가 이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봉독한 것은 그 복음을 갖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에 놓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내 뜻을 행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그 뜻을 행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거.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똑같이 그 뜻을 위해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을 다 이룰 수 있는 분, 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의 것을 어떤 육의 것이라도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길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소원, 모든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게 하도록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지도록 오신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지 못하는 것들은 많은 것이 있겠죠. 첫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빛의 나라. 그곳에만 생명이 있는 나라.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그 생명의 나라를 보내시겠다 하는 그곳.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볼 수 없어도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보이는 이 세상이 있고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는데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면 그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왜? 아담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예요.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없다. 죄에서 저주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으로도 이 세상에는 없다예요. 근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하고 있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 독생하는 독생자라는 의미는 외아들의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사시는 생명체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이 세상에 스스로 사는 자는 없어요. 스스로 사는 자가 없다는 말은 다 지음받은 자인 거예요. 이 다 지음받은 자들은 반드시 아담의 창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먹어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사는 자가 되어지고 그 생명을 받지 못하면 죽은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생기를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사시는 생명체가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오셨다는 것을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독생자, 그분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증거인 것을 나타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했다라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다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생명 그 자체시라는 것을 그분이 살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부활하면서 그 증거는 바로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누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증거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수 있는 구원의 실상이요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해줄 수 있는 증거다 그 말이죠. 이 땅에 소원들 다 갖고 계시죠. 소원을 다 갖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얻고 싶고 취하고 싶은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데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나라로 둘로 표현해져 있어요. 어떤 나라? 낮과 밤인 것처럼 빛의 나라가 있고 어둠의 나라가 있는데 이것을 죄 가운데 있는 상태와 생명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고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 가운데 있는 상태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상태는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사망 가운데 죄가 있는데 있는 자에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 어둠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 어둠에서 나오면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도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받아야 될 저주를 그 몸에 다 짊어지신 거죠. 사망의 권세를 그분이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사망의 권세를 진멸하신 진멸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죠. 이건 나 다 아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멸한 건 잘 알아요. 근데 아는데 왜 그럼 그 구원을 내가 누리지 못하느냐. 그분이 다 이루셨으면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을 그가 알고 깨닫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알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만을 자랑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이것밖에는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그 권세를 부여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인자됨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셨어요. 그 일을 물론 혼자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그 모든 일을 하셨지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만유의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만유의 주가 될 수 있어요. 왜?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 만유의 주가 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하세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하시고 악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선과 악을 그 몸에 경험하시고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선과 악을 다 경험하고 또 육체에 있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이 모든 것으로 얻어지는 육체 연약함을 100% 그 몸에 다 감당했어요. 99가 아니라 100% 우리의 구원이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 저주, 그 어떤 것도 그분은 다 아시고
그것을 다 판단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것이 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 노력으로 내가 싫은 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내 생각 하나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것을 내가 제거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을 내가 물리칠 수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를 건져줄 구원자가 나는 필요하다.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나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세상에서 얻는 고통과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건져줄 자를 내가 필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주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심판에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단 말은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것은 믿지 않은 자요. 왜? 하나님은 이미 그 악한 마귀 권세를 다 진멸하고 그것들을 영원히 심판하고자 작정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진멸하고자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분 앞에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노여움에 처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해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뺏어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분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 내리게도 하고 올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줄 수도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전하면서 율법으로 마치 의롭다함을 얻는 것 같이 하기 때문에 누구를 세운 거예요? 사도들을 세운 거예요. 사도들은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세우심은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의 그 심판에 처하게 하길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우리 주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오도록 준 것인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것은 내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요. 바라는 모든 것, 육체의 것도 다 이루어지게 하세요. 소원이 뭐예요? 건강한 거. 건강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99를 믿고 1을 못 믿으면 안 이루어져요. 믿음은 100%여야 돼요. 의심이 들어올 때 넘어지죠. 근데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을 세운 이유, 복음 전도자를 세운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만이 단 한 번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그 세우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깨우길 원하는 거예요. 깨우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네 믿음은 어떠냐? 너는 무엇을 믿고 있냐? 보도록, 알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과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 아니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주님의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할 때에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케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하고, 그래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바른 믿음에 있느냐, 정말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느냐,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에게 한 거예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는 말까지 할 만큼 이들에게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왜 이 말을 또 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해도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하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 믿음이냐라는 거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누가 평안하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문제 속에 있지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다라는 말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할 때, 아,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평안해요. 아, 난 예수님께 다 맡겨서 평안해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는 평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내 심령이 예수님과 평안하고 내 심령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이 갑자기 이르를 때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렵니라. 앞절에는 예수께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기쁘다 참 좋다 그러면서 누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얻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요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깨어있든지 자든지라는 단어를 썼느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늘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신 것. 그 뜻이 세 가지.
첫 번째, 마귀를 진멸하는. 마귀를 진멸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그 하나님만이 주가 되어줘야 되는데 자기도 주가 되려고 했어. 그러니까 마귀를 진멸해야지 하나님만이 주가 되심을 나타내요. 그 사건을 어디서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진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한 사건은 세 가지를 이룬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여셨고 마귀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와 함께 살려 하십니다. 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조금 영적으로 잠을 잘 때도 있어요. 깨어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금 쉬고 있든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있든 언제나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벗어나지 않고 사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이 있도록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의심 없이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게을리하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던 주님 안에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상태를 좀 못 가졌던 항상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 이 말이에요. 이 생각도 마음도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간에 예수님과 교제를 안 하면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이거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주인이 된 상태, 예수님이 항상 나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 모든 삶이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에 티끌도 의심 없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빛의 아들들은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해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밤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유혹하는 그 길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성경 안 보셔도 하루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 낙심이 와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기도하고 어떤 두려움이 와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바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매 순간 매 분초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자든지 깨든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우린 인생이기 때문에 때론 두렵고 때로는 절망이 오고 때로는 낙심이 오고 때로는 자신감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나 의심도 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라는 말, 자든지 깨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와도 주님 나 이렇게 두려움이 오는 나 연약한 자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그 구원이시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보여주셨으니까 주님 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 이 두려움 주님 앞에 맡기니 주님께서 이 두려움 걷어주세요.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심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순간 모든 낙막이든 어떤 거든 모든 순간에 믿고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떨어지든 영적으로 자든 아니면 다시 깨어 일어나든 항상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이 길에서 결단코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고
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귐이 있으려고. 같은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같이 거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위로하고자. 우리의 육적인 사귐 속에 그럼 뭐가 나타나냐, 육적인 사귐 속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영혼이 또 다시금 힘을 얻고 아 그렇구나 라고 위로를 얻고, 이런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그런 사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귐을 너도 갖고 나도 갖고 하기 위해서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귐은 예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귐 속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되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과의 사귐이 온전히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그 구원이 온전히 내 안에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여, 우리가 어디를 가면 또한 그와 같은 형제 자매 간의 사귐이 있어야 하는 자인 거예요. 내가 온전한 사귐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귐을 또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런 사귐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생명을 전하고 그 사귐을 전하겠어요. 그러니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죠. 빛이 나타나야죠. 생명이 나타나야죠. 복음의 전달자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그 예수가 주인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주님하고 영적으로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은 그대로 있어 보여. 목사님들한테 뭘 기대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셔. 우리 목사님은 항상 말씀만 보고 있어. 그걸 기대해요. 그래서 목사가 만약에 기도 안 하고 잠만 푹 자고 있으면, 아니 저 목사는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어, 이럴 수 있을 거. 근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기도합니다. 믿어주시나요? 이건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찬양해요.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고 잠을 자면서도 주님하고 교제해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자 하면 전하는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은혜가 내 안에서 막 솟아올라와서 감사와 감격 때문에 내가 혹 잘못을 저질렀다가도 이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져요. 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잔든지 깨어있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라는 얘기는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여기서 생각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좌절했다가도 일어나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바로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실상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믿으라고. 오직 그분만을 믿을 때, 오직 그분만이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니까 육의 것이 비록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도 그거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고통 가운데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도 오직 그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를 이 모든 고통과 저주와 어떤 괴로움과 모든 절망과 이 모든 것에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걸 믿는 믿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믿고 그분만의 이름만 부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면서 나만 룰루랄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11절로부터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말하는 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피차 간에 권면하래요.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쓰러졌을 때 또 쓰러졌고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권면해야 되는데 이 말이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될 것이 빌립보서 2장에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어떻게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되느냐, 그 권면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권면을 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네 안에 계셔서 네가 넘어져도 잠자는 영혼이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를 권하는 거예요. 나만 평안한 게 아니라 그도 평안하게 해줘야 되니까 성령 안에서 권할 때 내가 만약에 성령 안에 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 나 잘 믿어 이렇게 내어져요. 안 받아들여요. 성령 안에서 권면할 때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래 내가 넘어져서 지금 낙심하고 이렇게 쓰러졌지만 맞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힘내야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야 그리고 또 일어날 수 있어요. 피차가 그렇게 성령 안에 주님과 함께 해야 이렇게 일어나지지 안 그렇고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의를 따라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냅둬 너나 잘 믿어 나는 내 식대로 갈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지옥을 가도 내가 가니까 참견하지 마. 그럴 땐 권면이 안 되죠. 그래서 교회에 서로 권면할 때 어떻게 해요? 권면을 하다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와서 또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 보내라 그러죠. 권면을 들을 귀가 없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권면할 때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안 들려도 들으려고 노력하시더라도 들어야 돼요. 근데 육의 권면을 하면 안 되죠. 또 정말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돼서 성령 안에서 권면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서로가 피차 권면해야 되는데 권면할 때 안 들으면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간에 누가 권면을 하면 듣고자 귀를 여셔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피차 권면하는 이유는 우리는 함께 지어져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하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이렇게 형제 자매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가정을 만들어주신 것도 그 이유요. 또 형제 자매가 있는 것도 그 이유요. 부모 자식 간에 생긴 이유도 다 그건 거예요. 함께 권면하고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함께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서 그들도 다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이렇게 세워야 되죠. 육체적으로도 돌에 넘어진 할머니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겠어요? 세우겠어요? 붙들어 세우죠. 영적으로 우리는 서로 그렇게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내가 얼마만큼 서로 세웠느냐 그것이 다 상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일에 동참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다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옆에 쓰러진 자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남편이 쓰러지면 내 안에서는 부글부글부글 끓고 정말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지만 세워야 되니까 함께 살아야 되니까 함께 구원받아야 되니까 나를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사랑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그가 세워질 때까지.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구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주 안에서 우리를 스스로를 다스리라는 건 주님이 주가 되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주님이 주가 되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게 해라 그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야만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권하는 자들에 대해서 알고 그 권면을 받아들일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내가 주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나에게 권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시면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하시는가 보다. 근데 이게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말하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생판 예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찔림을 받는 말을 탁 할 때 그럴 때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하고 귀를 기울일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귀를 연자가 돼야 돼요. 뭐에 대해서 귀를 열어요? 사단이 주는 말에는 귀를 열면 안 되고 나를 세우는 일, 영적으로 세우는 거에는 귀를 열어야 돼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기도 하기 때문에 영의 귀를 연 자는 상황을 통해서도 그걸 캐치할 수 있고 그걸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만을 믿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상황 그대로만 보면 그 상황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요. 세상의 상황은 늪이에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이 더욱더 두려움을 만들어요. 더 두렵고 더 두렵고 더 두렵고 더 두려워서 점점 눕으로 들어가요.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걱정에 해보셨죠? 계속 꼬리를 물고 걱정이 더 커져서 근심이 더 커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라고 한순간에 그 다음엔 더 나아가고 그렇게 진전이 되어져요. 어떤 두려움이 오고 어떤 근심 걱정이 오면 그 순간에 바로 뭘 생각해야 돼요? 주를 생각해야 돼. 이 근심이 예수님을 찾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거구나. 이 근심 걱정이 예수님께 내가 아직 돌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 두려움이 와요? 왜 그런 근심 걱정이 와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든지 깨어있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찾는 자예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돌아가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자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하든 그들의 역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귀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은, 저 사람은 지금 나를 욕하고 있어. 그러나 그분은 언제라도 나를 환영해.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야. 어느 만큼 사랑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이 세상에 저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이해해. 내 마음에 부족함까지도 다 보고 아시고 이해하셔. 그래서 내 부족함을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어놓으면 그분은 그 부족함을 받아들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만큼 믿으십니까? 내 부족함을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내 스스로 그 부족함 속에 갇혀버려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의 어떤 부족함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어떤 못난 부분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니 그 사랑을 가장 귀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장 귀히 여기다 보니까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요 영혼도 구원받은 자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게 나만 위해서 피 흘린 게 아니라 아니 저 영혼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겠어요? 화목하겠죠.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도 침을 뱉어도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하기 위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또 계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여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여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무리 죄인이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그분에게로부터 난 자들도 또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야 할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고 그 화목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와서 이제 우리가 너희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줘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 직분을 받은 자인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화목해졌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면 나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거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자요. 그러한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 화목하게 하는 말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살리는 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그 넘어진 데서부터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나를 보내셨어요. 일어납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그러면 구원받아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를 만날 때 예수님 안에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이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다음 말씀, 형제를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고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하세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고 화목하게 하는 말을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형제를 권면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의 상태에서 권면하고 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게을러도 그가 일어나서 아휴 게을러서 맨날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악한 자들이 있어요. 정말 악한 사람 만날 때 우리 어떻게 돼요? 상종 안 하고 싶어서 상대 안 해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아주 친하고 싫은 사람은 아예 쳐다도 안 봐.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악한 자도 품으라 그랬잖아요.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바라바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바라바가 그 강도인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게끔 하셨어요. 내가 그 강도 바라바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 백성들이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셨어.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 너는 고슴도치도 않아야 된다. 고슴도치 않으면 찔려서 피나는데요. 그러면 그 가시가 네가 안아줄 때 없어진대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내 사랑이 그걸 한다. 사랑으로 안으라는 거예요. 그 고슴도치를 사랑으로 안으래.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진짜 저 너무 미워하고 저를 씹어서 사람들과 이간시키는 짓을 열심히 내 옆에서 한 전도사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했더니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안아줬어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시가 다 뽑아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가시가 어디로 가니?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이 씹으면 아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서 변했어요. 사랑이 이기더라고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 전서에 말하죠.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말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 원수, 이가 갈리도록 미운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무조건 용서하고 주님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게 온 상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두려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진 미움 이런 거요 다 없어져요. 그냥 다 치유받아요. 원수를 용서하라는 이유는 그 원수를 주님이 기뻐해서가 아니에요. 그 원수를 용서하면 네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기 때문인 거야. 내가 축복을 받기 때문인 거야. 미운 남편 용서하면 내가 복을 받아. 주 안에서 내게 미운 짓을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내가 복을 받더라고. 아니 내가 분명히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가 여기 남아있잖아요. 그 미운 사람 때문에. 근데 내가 그를 사랑해버리니까 그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도 남은 게 없어져요. 정말로.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지더라는. 이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면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해요? 나에게 유익해요. 모든 형제, 그 악한 자들을 오히려 사랑하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니 그 다음에 어떤 게 돼요?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누가 나한테 악을 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 가리는 일 하지 말라는 거죠.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 또는 정죄의 마음, 판단의 마음 갖지 말고 내가 선을 따르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돼야지. 그 사람이 돌이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미운 짓을 하고 그렇게 이간을 시키고 그렇게 나를 왕따시키려고 하고 뒤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순간에 친구로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을 따르니까 그 사람이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악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그 영혼을 내가 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악을 행한 사람 있죠? 그래서 그 악을 행한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미움이나 원망이나 두려움이나 뭐 어떤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예수님, 나는 사랑할 수 없으니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화목하게 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화목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로 주님의 영을 내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내게 보내주셔서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때 도적같이 임하신다 그런 말씀. 내가 예수 믿고 나는 평안해.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안전해.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이제 구원받을 거야.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고 다른 영혼도 나로 말미암아 주님과 화목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그와 같이 자가 되라.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에 정말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고 내 일에 동참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자. 그러면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도하랬으니까 그냥 전도하고 그냥 저 영혼이 불쌍하니까 가서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 악한 자까지도 악을 갚지 말고 그에게 선으로 행하고 그 선을 따르는 내가 되어지라는 말씀. 이건 곧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형제가 넘어졌을 때 그를 건면하.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키는 뭐예요? 다
단 한 번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를 어떤 순간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그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필요한 것들, 바라는 것들을 다 내게 줄 수 있는, 그것이 실상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내 삶에서 실상으로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악한 자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악한 자도 내 손에 붙인 거거든. 악한 자도 내 손에 붙인 거예요. 나한테 와서 나를 괴롭히는 자도 내 밥이야. 내 원수도 내 밥이야. 왜? 그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쫓아오면서 괴롭혀도 코웃음 칠 수 있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괴롭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하는 마음으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저주하는 말 옆에서 막 해도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주시고 저 입술을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뱉은 어떤 저주도 주여 결단코 내게 임하지 않음을 내가 믿습니다. 왜? 내가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보호막이 되어 주시고 주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사오니 예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저 악에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 앞에 칼을 들고 나와서 죽이겠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마귀지만 그 칼에서 나를 보호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강하신 분이거든. 돌로 나를 치려고 해도 그 돌을 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늠하다 나온 여인,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이신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안 믿어요.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심을 믿으면 칼도 무용지물, 돌도 무용지물, 떼거리로 나를 죽이려고 해도 무용지물이 되어져요. 그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육체를 죽일 수는 있었어요. 자기네들의 분으로 육체를 죽일 수 있었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 자가 되었어요. 죽어도 살아요. 예수님 안에선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죽어도 사니까 영원히 사는 세계에서 영원히 그 영광을 얻는 자가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므로 하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치고 들어와도 금방 예수님 하고 쳐버릴 수 있죠? 이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내 삶의 증거가 실상이 풍성하게 맺어져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경험하고 실상으로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에게 세울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 믿느냐, 얼만큼 믿느냐만큼 그 고통의 순간은 짧아져요. 확신을 갖고 탁 하면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럴까? 진짜? 정말? 이러면서 뭔가 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누가 나를 어떻게 해도 당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고 너무 당당하대요. 아 그럼 그렇지, 예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필요하면 다 주실 텐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당당하지.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해요. 그러면 필요할 때 주머니가 채워져.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 점점 더 당당해져요.
걱정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걱정이 없어져.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늘 지켜주시니까. 아프리카 가서요. 정말 제 체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 긴 비행기 시간도 그렇고 미국에서 와서 다시 아프리카 가고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딱 들은 생각, 뭐 주님이 가라는 마음을 줬으니까 감당케 하시겠지.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멀쩡하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려서도 멀쩡했어요. 놀라운 건 내가 요새 다리가 많이 아픈데 하루 종일 서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그 긴 시간을 중간에 브렉 타임을 한 시간마다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감당할 힘 주시겠지. 그리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섰거든요. 근데 아니 3시간 서서 말씀을 전했는데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무릎이 너무너무 쑤시고 발바닥이 아파서 쫄쫄 매거든요 내가.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미국에서는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아구구 이러면서 그냥 의자에 앉는데 더 긴 시간을 서서 있었는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아서 이상하다. 잠깐 쉬고 다시 서서 또 했는데도 또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선교를 좀 덜 나가야지 했는데 선교 계속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가면 더 건강한 것 같아. 저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가서 고생하고 온 것 같지 않죠? 하나도. 아 근데 그 갔다 오서 또 대구에서 집회했잖아요. 목은 좀 갔어요. 목은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근데 너무 짱짱해.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 믿으면 수지 맞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그걸 경험을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예수님 전하고 다니냐면 내가 받은 이 수지 맞는 거, 이 정말 행복감, 이 정말 이 축복 이거를 다른 분들도 다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거를 나눠주지? 그래서 나는 이거를 전하고 싶어서 주님 나 이거 전해주고 싶어요. 다른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나 이거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믿으면 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믿어드리는 요거는 필요해요. 마귀가 믿긴 뭘 믿어. 이거 봐, 이거 봐. 이러고 육체적으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무조건 믿으면 돼요. 너는 죽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릴 수 있거든. 해봐, 난. 나는 그래도 안 죽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싸웠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건 그런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지 싸움 없이 거저 얻은 거 없어요. 근데 뭘로 싸웠어요? 믿음. 주님이 어떤 분인 걸 믿는 믿음. 그걸로 그냥 밀고 나간 거예요. 너무 좋으신 주님. 너무 좋아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자랑하고 가는 데마다 화목하게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고백하겠어요. 주님,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예수님, 이제 나 예수님을 주로 모시겠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이신 것을 믿고 이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질 것을 내가 믿고 이제는 주님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이것을 내가 매일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혹시 근심이 있다면 이 근심은 예수님 완전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믿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두려움이 없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